예전에 그 피지크 문화개밤 해서 피지크 삼행시 이제 지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저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솔로일 거라고 이제 저주를 하셨던 그분 뭐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 뭐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게시비 김승현입니다. 어제 이제 한방눈이 이렇게 내려서 눈이 좀 쌓였네요. 아, 이제 좀 겨울 같은데, 이거 지금 보고 계실 때는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나 또는 크리스마스 당일일 것 같습니다. 다들 행복한 성탄절 보내고 계십니까? 이걸 보고 계신 거 보니까, 예, 네, 뭐, 대충 알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아마 비슷한 처지일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보고 같이 운동하시라는 의미에서 특집이랄 것 같도 없지만, 예, 성탄절 특집, 예, 운동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뭐 올해는 트리를 뭐 만들 수 없잖아요. 만들 때도 없고. 내 몸에다 트리를 박아버립시다. 보디빌더들의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내 등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박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 운동. 렛츠고. 누군지 궁금하시죠? 광호 씨다, 아니면 송영 씨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프로그램 다 완료하고, 또는 뭐 내년 시즌 다 뛰고 나서, 그때 이제 공개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전체 프로그램도 허락을 해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이제 개인화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수행을 했을 때 이제 효과 여부는 제가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개인화 시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그러한 팁을 또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은 약간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제가 약간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고자 하니까, 코치가 누군지는 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더라도 스포하지 말아주시고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국인일 거란 생각을, 아이고,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2주차 훈련, 5일째 훈련입니다. 원래는 이제 랩풀이랑 여러 가지 저번 영상이랑 비슷한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스트랩이랑 뭐 벨트라든가 이런 장비를 못 챙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를 해서 다른 운동을 수행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몸통이랑 팔뚝의 각도가 40도가 정도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예전에 그 피지크 문화개밤 해서 피지크 삼행시 이제 지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저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솔로일 거라고 이제 저주를 하셨던 그분 뭐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 뭐잘 지내고 계시나요? 예언이 어떻게 보면 적중을 할것 같네. 근데 아직 아무런직다. 아무런직다. 아직 촬영 일자 기준으로는 한 6일 정도 남았거든요. 아직 모르지 어떻게 됐지. 근데 아마 별일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분 연락 주세요. 이메일 한번 남겨주십시오. 뭐라도 좀 드리게. 그 다음은 이제 렛 로우입니다. 저번에 이제 잘안 됐었던 동작인데 연습을 좀 했어요. 좀 나아졌어요. 이거는 팔꿈치가 몸통 뒤로 안 가야 돼요. 가기 전까지만 신전만 딱. 살짝 후만시켜서, 후만시켜서, 이렇게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더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팔이 벌어지면 안 돼. 팔이 붙어 있게. 몸통에서 벌어지지 않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좀 어려운 운동이에요, 이 운동. 아, 흉추를 신전시키지 마시고요. 최대한 중립. 신전시키지 마십시오. 딱 중립 잡아야지. 무거워. 자세 잘 잡히니까 갑자기 무거워지네. 어제 이제 우리 보디빌딩 이제는 대표 미디어가 됐네. 네, 트레인보이딩 준호 씨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도 보고 막 이랬는데, 아, 진짜 결혼에 대해서 자꾸 이제 압박이 슬슬 생기네요. 나 같은 이제 결혼식은 그냥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은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운동 빡세게 하는 날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내 결혼식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짝이 없네. 짝이 없다고 한탄만 하면 뭐예요? 노력을 안 하는데.
여자를 만나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처지가 뭐 저는 당연하다고 찡찡대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찡찡대는 거 아니에요. 외롭다 이렇게 찡찡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냥 처지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요, 좀. 아무도 뭐라 한 적 없는데, 그죠? 혼자 찔려서. 아휴. 이 크리스마스 때 왜 다들 그렇게 저 여러 가지 의미의 생산적인 활동을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쉬는 날 아니에요? 네. 성스러운 날인데 다른 의미의 성스러운 날이 돼가지고 괜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괜히 막 우울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지 맙시다. 가족들과 함께 Let low입니다. 아, 아직은 이 Let low라는 동작이 아직까지 저는 테크닉적으로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테크닉이란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마인드 머슬 그 커넥션 그런 부분도 존재하죠. 아직까지 커넥션이 아주 잘 일어난다고는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연습하면 할수록 이제 잘 느낌이 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런 형태의 운동을 제가 이제까지 많이 깊이 해오거나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의자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3세트밖에 안 했는데 마지막 한 세트 더 해야 되는데 하부 느낌이 딱 온다. 흔히 말하는 하부. 근데 거기 하부라고 하시죠? 근데 그냥 그게 광배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냥 광배근이에요. 상부라고 하는 데는 대원근과 승모근이고 하부라고 등 하부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광배근과 뭐 기득근 이런 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배근을 잘 쓰는 법을 이제 하부 쓰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모근과 광배근을 다 참여시키는 운동이냐 승모근을 조금 배제시켜서 광배근 개입을 더 많이 최대화시키는 운동이냐 이런 게 좀 이제 뭐 하부 운동이나 상부 운동이나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대원근과 광배근 다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앞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뒤에 지금 신경을 쓰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이 좀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단점 운동하는 게 더 보기 재밌대요. 성장하는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고 진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데가 계속 뭐 좋은 거는 사실 그죠? 보는 맛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보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잘 못하다가 이제 성장의 서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죠. 성장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시나 계속 연습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싱글한 풀다운이고 일반적인 뭐 그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이랑 달리 그대로 팔 굴곡까지 같이 쓰면서 당겨주는 거고 스트레이트한 풀다운처럼 궤적을 가져요. 근데 이제 팔이 굴곡돼서 좀 더 중량을 다루는 겁니다. 팔꿈치를 뒤로 끝까지 빼거나 측면으로 굴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중립을 유지하고 역시나 흉추를 과신전하지 않고 중립으로 잡아주고 그냥 중립에서 그냥 팔 신전만 한다는 느낌인 겁니다. 팔꿈치 뒤로 빼지 않습니다. 예, 광배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은 후면 삼각근과 이두 동시에 컴파운드 세트로 수행을 할 거고요. 인클라인 벤치에 기대서 후면 삼각근 타겟팅한 로우 동작을 수행하고 바로 이어서 TUT 방식의 덤벨 컬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와.
아니 이게 이거가 더 힘들어. 이거 더 힘들어. Facts. Think I want a yacht and a ranch. Yes. Hit the boulevard and hit my dance. Everybody wanna be a boss, but they can't. But they motherfucking can't go over anything like ranch. Facts. Think I want a yacht and a ranch. Yes. Hit the boulevard and hit my dance. Everybody wanna be a boss, but they can't. But they motherfucking can't. 로우를 2두로 당기니까. 원래 프로그램상에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랑 랩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스트랩을 안 가져와가지고 랩풀도 못했어요. 그래서 또 아예 안 하기는 또 그래서 타협을 해서 힙스러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힙스러스트도 약간 애매해요 지금 세팅이. 그래서 스미스에서도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되는데 그냥 안전빵으로다가 가벼운 무게로 신장 수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바벨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한 거를 거의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힙스러스트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전환근.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의 훈련을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 리뷰를 한번 해보면 항상 그렇듯이 이제 뭐 단점에 포커싱 맞추는 운동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다 잘 하다가 막바지에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 뭐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장단점이죠. 통제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 요소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프로그램의 좀 단점인데 아니야 이거는 뭐 제가 왜냐면 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뭐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계속 해보는 수밖에. 저를 이끌어주는 분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좋은 훈련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2주차일 뿐이고 운동 강도가 낮아요. 운동 양도 적어요. 그래서 천천히 피로를 쌓고 누적시키면서 다음에 다가올 시합까지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계속 천천히 야금야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등딱지도 만들고 오늘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생일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맥스 버스데이 쿠키 도우 이 제품으로 포스트 워크아웃 섭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틴입니다. 기대됩니다. 핑크핑크한 게 진짜 약간 성탄절에도 뭔가 어울리는 색깔이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도 내가 안 먹어봤잖아요. 저기 뭐야 벌스데이 쿠키 맛을 모르잖아. 맛이 어떤 맛이냐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 맛이에요. 옛날에 약간 그 뭐지? 막 이 도넛을 나 많이 먹어봤던 것 같거든요. 막 가게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맛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Look, they can never keep me down. I'm going, and if I ever fail, just know I'll go again. I never quit, cause I know that every loss may lead to another win. I'm going up.